폭발하다. 드디어 폭발.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디 그저 웃어 지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싹 풀고 가시라고 이 오년을 두고 목도리 뒤집어 쓰고 불쌍한 척하고 이러고 있는 이유는 그는 각설이다.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인간도 열심히 샀다는 걸 아시라고 이미 역사적 유물을 태워버린 그는 사랑합니다. 만난 분들 많이 드시고 흘러간 역사가 돈돈돈 하다 돌아가시지 마시고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이 무서운 세상에 그저 오래도록 살아만 있기를 바라봤습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초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일단 이승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화목하게 사시길 바라봤습니다. 그의 흔적은 음악 좀 올려라 개뿔이나 그들이 부르던 장차영의 여운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고나 할까.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요자 동네 저자 동네 가서 이미 실제성을 많이 늘어먹었네 갖고 있지 여기 그들의 아이고 오늘은 또 아픔마저 동반하지 않는 나한테 접촉해 주신 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되는 날 있을 거고 하나를 베푸면 열을 받는다고 만 원을 쓰신 분은 이 시간 이후는 10만 원 생길 것이고 천 원 쓰신 분은 만 원이 생길 것이고 영광이 있습니다.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신 분들은 박수 받을 일이 열 가지만 생길 것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 무신들은 칭찬을 하늘이 날 것이라 생길 것이야. 그래도 오늘은 어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엄청나게 살아보겠네. 감사해요 감사해요. 아이고 이렇게 구약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. 박수 치시는 분들은 박수 받을 일이 열 가지가 생길 것인데 아유 이건 뭔 돈벌이가 들었길래 이렇게 꽁꽁 묶어놨을까. 아니 원래 뭔지 궁금하지. 우와 너무 맛있는 케이크네 케이크. 이런 거 케이크를 주신 마님께서는 아마 정말로 복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. 서리서리 각설이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베푸는 마음이 저덩으로 생기는 것인데 제게 마음과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적중하신 분들 대박나시라고 지금부터 각설이가 폭망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가자! 좀 이따 먹어야지. 아까 응? 오늘은 그냥 엄청나게 접선이 많이 들어왔다. 이거를 내가 조금 이따가 맛있게 챙겨주는 게 자꾸 자고 있어. 응? 세월은 흐름하듯 흘러만 갔는데 우리 어머니 날라시고 다 떨어진 눈이 요새 찢어진 모자 쓰고 웃음하는 나를
보소 우리
I'm gonna make you mine.
계시려 기어이 가시면 그래도 찾아줘서 가서 놓고 머리 묶는 게 어디가 너 다쳐버렸나. 그래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. 아이고 미친 양 같아. 웬만하면 안 풀어주는데 머리숱이 많이 빠졌나 어쨌나 어떻게 쏙쏙 빠져버리네. 네 일단